빠방하이, 군대리아, 아따시, 간짬뽕, 군필자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군대 음식들. 물론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군대 음식부터 나라별 짬밥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군대 음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군대 급식 병영식이라 쓰고 짬밥이라 읽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 짬밥은 어떨까요? 먼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병력도 국방 예산도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먹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지고 양이 부족하면 곧바로 리필. 음식 배달에 직접 조리까지 가능하죠. 시사병은 보통 샐러드 관리 부사관, 고기 담당 부사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자 프라이드를 걸고 음식을 내보낸다고. 홍합, 감자튀김, 살라미, 브리치즈가 나오는 이 식판. 여긴 프랑스입니다. 역시 음식에 목숨 거는 나라답게 병영식 퀄리티도 좋다고 하네요. 빨간 종이가 나오면 입대, 검은 종이를 뽑으면 면제, 제비뽑기로 군대 가는 태국. 급식은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 닭고기와 신선한 야채, 각종 면 요리까지 언제나 푸짐하죠. 필리핀 군대에는 특식이 있습니다. 부들 파이트, 한 대 펼쳐놓고 먹는 필리핀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인데요. 야전에서 도구 없이 빠르게 식사하는 훈련에서 유래했다고. 전 세계 국방비 1위인 미국 음식 클래스도 넘사벽입니다. 비주얼부터 훌륭한데요. 뷔페식으로 차려지는 고칼로리 식단, 때마다 바베큐 파티까지 연다고 하죠. 미군이 양질의 군대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 돈도 돈이지만요, 과감하게 민간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외주로 돌리면서 경쟁 납품을 시켜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거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도 군인들의 식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양을 고려한 푸짐한 식단이 제공되죠. 반대로 열악하기로 유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군의 소박한 식사, 죽빵, 수프 위주로 나오는데요. 러시아의 전통적인 주식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빈약해 보이네요. 튀르키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납비리가 심해서 종종 터지는 식중독 사건, 거의 맨날 나온다는 콩과 칠면조, 특히 가지 요리에 대한 악명이 높다고 하네요. 인도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커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과 밥, 그리고 메인은 항상 커리인데요. 변화를 주고 싶어도 난감한 게요,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식품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네요. 대기업 군의 식당을 연상케 하는 일본 자이대 회식, 정갈한 집밥처럼 보여도요, 실제 질은 엄청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양도 너무 적죠. 일본 내에서도 빈곤한 식단이라며 비판 여론이 많다고. 짬밥 아무리 맛있어도 다시 가고 싶진 않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 의외로 전쟁에서 유래된 게 많습니다. 19세기 중반 발발한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 결과는 중국의 완패. 승리한 영국은 중국 대도시에서 활개를 칩니다. 하지만 생소한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자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이들을 달래기 위해 쉽게 먹을 만한 요리를 개발해야 했던 중국. 가늘한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 튀긴 뒤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당수육입니다.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패전국의 눈물겨운 음식이 였다는 환타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생겨난 브랜드입니다. 연합군으로 참전을 결정한 미국,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모든 물자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콜라 소비국이었던 독일에겐 정천병력 같은 소식, 부랴부랴 콜라를 대신할 음료수 제조에 돌입합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탄생한 오렌지 맛 탄산음료, 판타지에서 이름을 따와 환타라고 지었죠. 환타는 출시와 동시에 300만 병이 팔리면서 인기가 폭발했다는, 조선시대 병사들에게도 비상식량이 있었습니다. 미숫가루, 간편 하고 보존성도 뛰어났는데요.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면 가정에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미숫가루였죠. 몽골에는 미스가라라는 이름으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콩가루를 우유나 물에 타서 일종의 떡처럼 뭉쳐먹었다는, 물론 몽골인들에겐 미스가라 이전에 분유가 있었는데요. 현대엔 아기들을 위한 식품이지만 분유의 본래 목적은 군용식품. 1인당 분유 4.5kg씩 가지고 원정을 나갔던 몽골의 기마부대. 말 위에서 20일은 버티니 버틸 수 있었다고.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의미하는 겉바속촉 크루아상,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 같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생겨났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17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한 오스만 제국 빈의 한 제빵사는 밀가루를 가지러 창고에 가는데요. 우연히 오스만군의 작전 내용을 듣게 됩니다. 제빵사는 바로 군에 알리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우죠. 이 공로로 영문과 훈장을 수여받은 제빵사, 기념으로 오스만의 반달기를 본뜬 초승달 모양 빵을 만들었는데요. 얼마 안가 오스트리아에서 흔히 먹는 빵으로 정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린 나이에 프랑스에 온 마리 앙뚜아네트 가 고향인 오스트리아의 빵을 즐겨 먹으면서 전파된 거라고. 지금도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크루아상이 곧 이슬람의 패배를 상징하기 때문에 크루아상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익숙한 음식들이 군대 음식에서 시작했다니 충격이네요.
경양식, 쏘야처럼 분명 맛있게 먹었던 반찬들이 있긴 했지만요. 기본은 맛없는 게 국룰. 그 중에서도 전역자들이 뽑은 최악의 짬밥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장국, 우리가 알던 보글보글 된장국 아닙니다. 된장향이 첨가된 묽은국. 된장으로 뭘 해야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한 음식이죠. 국으로 유명했다는 조기튀김, 제대로 해동을 안 하고 튀겨서 뒤틀린 생선, 살점도 얼마 없어서 어딜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는 또 쓸데없이 많죠. 식은 거 받으면 젓가락이 아예 안 들어갔다는. 군대에서는 카레도 맛이 없습니다. 카레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도 군복무이후 안 먹는 경우가 많죠. 즉석에서 조리한 게 아니라 대형 통조림을 따서 조리했기 때문인데요. 통조림 특유의 향, 건더기는 숙성되어 흐물흐물했다는. 다행인 건 2020년 들어 깡통이 퇴출되고 레토르트 팩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최악의 군대 부식 함대장도 있습니다. 한 달 걸러 보급되던 군용 쌀국수. 뭐 국물 맛은 나쁘지 않지만요. 면발에 엄청 질겨서 고무줄 스타일. 미지근한 물이라면 한 10분 담가놔도 그대로이고요. 최소 5분 이상 끓여 먹어야 했죠. 그래서일까요? 어떻게든 맛있게 먹기 위한 레시피들이 탄생하는데 쌀국수 국물을 버리고 맛다시에 비벼 비빔면으로 먹기. 물 대신 우유 한 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사르보나라로 먹기.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먹으면 나름 괜찮았는데요. 정말 용서 안 되는 건 해물 비빔소스입니다. 밥에 비벼 먹는 매콤한 소스로 육고기와 해물 두 종류인데요. 그나마 육고기는 간혹 먹는 사람 있었지만요. 10명 중 9은 극혐했다는 해물 비빔 소스. 고추장 소스에 해산물을 버무렸지만 미처 잡지 못한 비린내. 식감도 질척거렸고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맛이죠. 나쁜 여론이 반영된 걸까요? 2019년 이후 정식으로 퇴출됐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버디언입니다. 양파 음료수. 2001년부터 군장병 후식용으로 납품됐는데요. 양파 추출액이 85%나 들어있습니다. 첫맛은 바카스 맛, 끝맛은 양파 맛. 건강한 대한민국 군인을 만들자는 취지였지만요. 벌칙으로 몰아마시거나 후임 간물대에 던져놓곤 했다는 후기들만 가득하다는. 사실 맛보다는 양파의 내수 소비를 위해 개발됐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때 추억 덕분일까요? 속이 살짝 안 좋아지는 느낌이네요. 전장에서 간편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투식량. 나라별 식문화에 따라 전투식량도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투식량의 특징은 밥이 주식이라는 점. 볶음밥, 비빔밥, 잡채밥, 인스턴트국, 부식으로 김치, 소시지, 건빵이 제공되는데요. 너무 맛없다는 후기들, 식량을 아껴야 할 전투 상황, 조금씩 먹도록 일부러 맛없게 만든다는 설까지 돌았죠. 물론 루머입니다. 미군의 현용 전투식량, MRE, 파스타, 케이크, 스프, 시리얼 등 총 2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용 메뉴도 따로 있고요. 매년 인기 없는 메뉴를 빼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등 선택의 폭은 넓지만요. 이거 심하게 맛이 없습니다. 미군이 MRE에 붙여준 별명들. Meals rejected by everyone. 모두가 거부한 식량. Munitions resembling edibles. 먹을 것을 닮은 탄약. Meals ready by English. 영국인들이 준비한 식량까지. 사실 MRE의 진짜 맛은 주식이 아닌 부식 팩에 있습니다. M&M, 스키틀즈, 초콜릿, 에너지바, 각종 가루 주스와 코코아. 랜덤으로 들어있어 까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간식만 꺼내 먹고 버리는 경우 허다하다고. RCIR은 프랑스의 전투식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식량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데요. 메인디시는 돼지고기, 연어, 파인애플 볶음밥, 더위고기를 넣은 스튜. 디저트는 케이크, 바닐라 쌀푸딩, 과일 두과가 있죠. 여기에 비노젤이라는 휴대용 포도주 젤리까지. 프랑스군과 함께 훈련할 때면 전투식량을 바꿔 먹으려는 미군들. RCIR 1개당 MRE 5개, 무려 1:5의 교환비를 자랑한다고. 맛에선 이탈리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파스타, 콩스프, 곱창파스타, 소시지. 입맛을 돋우기 위한 식전주도 추가. 가끔 프랑스보다 낫다는 평도 있죠. 러시아의 전투식량은 주식인 카샤 통조림, 쇠고기 스튜, 다진 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우주식량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러나 도저히 못 먹겠다는 우주비행사들의 항의. 새로운 우주식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이건 태국 전투식량입니다. 주식으로는 쌀밥, 치킨카레, 부식으로는 말린 파인애플, 피쉬소스가 들어있는데요. 현지 특유의 향신료가 첨가되어 호불호는 갈린다고 하네요. 힌두교의 교리에 맞춰 소고기는 쓰지 않는 인도군의 전투식량. 비리얀이나 차파티에 닭고기 커리, 양고기 커리, 콩커리, 야채커리 등 각종 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워낙 더워서 과열할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됩니다. 다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식문화마다 다르다니 신기하네요. 군대 내 매점 PX. 말년되면 죽기보다 먹기 싫다는 짬밥. 병장들은 PX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죠. 군필자들이 꼽는 기억에 남는 PX 음식 뭐가 있을까요? 먼저 라면. 간짬뽕을 빼놓고는 군대 라면을 논할 수 없죠. 지난 2007년에 출시된 간짬뽕. 군대에서만 연간 30억 원씩 판매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군대 라면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간짬뽕 미만 잡이었습니다. 간짬뽕에 참치캔을 비빈 간참치, 간짬뽕과 공화춘 짜장을 섞은 공간라면, 간짬뽕과 치즈볶기를 섞은
간식, 고급스럽게 먹고 싶다면 간짬뽕, 공화춘, 참치캔, 스팸의 초와 강공, 참스까지 온갖 조합이 다 있었다는 간짬뽕과 쌍벽을 이루던 사천 짜파게티, 달달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콕콕콕 스파게티, 어디에 섞어도 맛있는 공화춘 등 많은데요. 이때 라면과 꼭 곁들여 먹었던 빅팜, 참치캔과 함께 베리에이션용 쾌적의 제품입니다. 짭조름한 게 어디든 어울려서 참치캔 뚜껑으로 써는 게 낭만이었다는, 그래도 PX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냉동 아닐까요? 사회에서는 팔지 않는 제품들이 꽤 많은데요. 치킨이 생각난다. 군인들은 PX로 달려가 슈넬 치킨을 사 먹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매콤 짭짤한 맛, 순살이라 한 입에 쏙쏙 넣어 먹었죠. 크림우동도 핫템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 소스와 면을 비벼주면 즉석에서 까르보나라 완성. 쫄깃한 우동사리와 고소한 크림소스, 치즈도 들어있어서 품격있는 맛이었죠. 마지막은 냉동만두입니다. 군대에서 만두를 다시 배운다는 군인들, 어떤 메뉴와 먹어도 환상의 조합을 자랑합니다. 불닭만두, 짬뽕만두 등 종류는 많았지만요, 역시 근본은 고향만두, 간짬뽕과 공화춘을 섞은 공갈라면에 냉동으로 슈넬치킨, 만두 하나씩 때려주면 사제 음식 못지않았다는, 괜히 추억 돋네요. 사회에서 똑같이 해먹어봐도 그때 그 맛은 나지 않는 군대 음식들, 그립긴 한데 다시 가고 싶진 않네요. 마무리, 아직 세계의 특이한 급식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달팽이 크림?